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콩 가이드 강동환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인데요.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거의 20 며칠을 지금 놀다가 지금 이제 간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패키지 팀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미팅을 하러 지금 저희 집에서 홍콩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일단 머리 왁스를 안 바르는데 왁스는 이제 공항 가서 땀을 좀 식히고 이제 다시 바를 거고요. 넥타이도 이제 공항 가가지고 매일 예정이고 아직 홍콩 시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따가 홍콩 공항 도착을 해서 오랜만에 홍콩 공항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홍콩 가이드 이제 일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보여드리겠고요. 뭐 내일부터 투어가 되는데 뭐 어디 어디 가는지도 한번 보시고 늘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콩 국제공항 7층 출국 카운터 쪽입니다. 지금 홍콩 시간으로 9월 11일 11시 45분입니다. 밤 되게 한산하고요. 예전에는 뭐 일 때문에 홍콩 공항에 일주일에 한 3, 4번씩 왔었는데 지금 거의 20일 만에 와가지고 공항이 좀 낯섭니다. 빨리 좀 저기 시위가 없어져가지고 저도 홍콩 공항에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당분간은 홍콩 오실 때 그 주말은 피하시고요. 네, 평일이라든가 그리고 밤 비행기가 좋습니다. 홍콩 공항에 밤에 도착하거나 이제 밤에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들도 밤에는 자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는 홍콩 국제공항 5층 입국장 B출구 쪽입니다. 굉장히 한가하죠. 그런데 이 영상만 보시고 그냥 홍콩 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홍콩 오시기 뭐 하루 이틀 정도에 한번 상황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조심히 오셔가지고 입장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B출구인데요. 원래는 예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라서 제 시간에 가이드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위 때문에 지금 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한가하고요. 지금 이제 1시 5분 됐어요. 그래서 아마 30분은 더 있어야지 이제 관광객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하루 종일 자고 나와도 이 밤에 미팅은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이제 손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또 이제 잠이 또 깨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이미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항 호텔로 가서 체크인하고 손님들 재워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일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홍콩의 에로텔인데요. 87층까지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 같은 경우는 층수가 78층부터 87층까지는요. 이 뒤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 층수 같은 경우는 4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손님들을 다 키를 들여서 다 방에 들어갔고요. 이제 방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갈 건데 오늘은 운이 좋아서 다 같은 층수라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벽 2시 반이고요. 이제 일이 다 끝나서 저는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는 좀 빨리 끝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은 중수라서 손님들이. 저는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이제 투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